안녕하세요. 5월 5일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 5일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사는 것은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런데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한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한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룡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 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예, 오늘은 짧은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관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던 친척,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제 3장 말씀에 보면,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만 책임지는 친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 사람을 지칭해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그런 이제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이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다름이 아니라 형제와 친족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고요. 또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친척이나 아니면 친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면서 받게 되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런 주된 내용인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마침 이 친척이나 형제의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대신해서 자손을 이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들어가는 모든 양육비는 자기 돈으로 들여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신분은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의 자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은 형제, 죽은 친족의 이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재산도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전에 죽었던 그 친족의 이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고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를 키우게 되거나 아니면 양육하거나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유산이나 재산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친족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네가 살 경우에는 이 여인과 그리고 얻게 된 그 자손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밭을 사겠다고 했다가 자기가 조금 더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처럼 6절 말씀의 표현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보살펴줬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만 충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을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의 그 권한을 넘겨버립니다. 보아스에게 넘겨버리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자기가 떠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 밭을 사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결혼해서 낳게 되는 이 아이도 자기의 자식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이 될 수도 없지만 이 보아스는 그것을 감내하고라서도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그런 자손을 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런 계획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족부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나에게 형제나 친족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힘을 되어줘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마음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먹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거기에서 희생과 그리고 또 관심들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내 거를 조금 더 소진해가면서 희생하면서 그것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그 자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뭘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곳을 지나가는 그 친척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상황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니 자기 재산만 충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거절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그 존재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것까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간관계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물론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것을 조금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그 힘이 되어준다면 또 내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어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너무나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족부 안에 들어가게 된 그 루세의 그 이야기를 마지막을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런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정말 쉽게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것이 없어지더라도, 그리고 내 명예와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내 것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힘이 되어주는 그 상황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그런 모습으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